안녕, 친구들. 미래쌤이에요. 자, 오늘은 예쁜 하늘하늘한, 이게 뭐죠? 코스모스를 가져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제 가을이면 이렇게 코스모스가 한달한달하게 피어있는데, 코스모스 밭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자연도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건데, 미리 우리 코스모스를 한번 접어보기로 해요. 너무 예쁘죠? 이 꽃잎이 7개짜리가 있고 또 8개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7개짜리 더 예쁘네요. 7개짜리 한번 꽃잎 접어보기로 해요. 이거는 이제 15cm의 4분의 1 크기. 이거는 색종이가 이렇게, 이런 색종이가 있어요. 자, 이 2cm는 몇 cm인지 한번 재볼까요? 6cm. 가로세로 6cm짜리예요. 가로세로 6cm. 이거 우리 이른바 색종이 크기 7.5. 이거는 좀 약간 크죠? 접으니까 6cm로 접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접어보기도 해요. 꽃잎은 좀 있으라고 하고요. 색종이는 7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가운데 숱이 있죠. 꽃술이죠. 꽃술 보면 여기에서 돌들이 와가지고 꽃에서 꿀도 따고 하는 꽃술. 꽃술은 종이 1cm 정도 크기인데, 일반 색종이 크기의 사이즈로 색종이 있죠? 여기에서 한 1cm 정도 잘라가지고 그 길이에요.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 풀 필요합니다. 접는 것은 간단하게 한번 접어볼까요? 색종이를 선이 가운데 선에 이렇게 맞추게 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꽃잡기에서 기억날까요? 카네이션 접 에서 이렇게 접었었죠? 카네이션. 그리고 나서 선을 들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꽃을 가운데 줍니다. 꽃술을 여기 가위로 약간 가위로 꽃술 하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를 만들어야 해요. 7개. 이렇게 해서 7개, 7개. 네. 여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손질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하고 이게 보니까 개구리 모양인 것 같죠? 개구리 만들기에 뒷다리 같아.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넷, 네 개, 다섯, 일곱 개 이렇게 해서 꽃을 만들 준비가 됐고요. 꽃술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가위질을 할 거예요. 이게 가위질을 한 후에 자 여기 이제 빨간색 꽃이잖아요. 빨간색 꽃에는 노란색이 많이 나오게끔 하려면 노란색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감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에다가 풀을 이렇게 한 후에 노란색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감아주세요. 여기서 이도 나오게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밖으로 꽃술을 밖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예쁜 꽃술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달 때 이쪽 마무리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우선 만들어 놨고요. 꽃은 이제
대로 갈 건데, 그죠?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게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약간 떨어져도 있고요. 떨어진 게 이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스카치 테이프 좀 필요해요. 뒤쪽에가 이제 이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꽃잎을 세 개고, 이게 이제 네 개 정도 하고. 이 두 개 막으면 약간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안쪽으로. 약간 떨어져도 꽃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테이프로 좀 고정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수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글루건을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글루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풀을 사용하든지. 예, 글루건으로 하면 제대로 되는데 이제 오늘은 풀을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고 글루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글루건을 이렇게 이렇게 되면 꽃 모양이 조금 안 예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약간 손으로 안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한번 만들고 싶은가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꽃잎이 8개짜리, 꽃잎 7개짜리, 한 장짜리
코스모스 예쁘게 만들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들기와 활동이 좋도록 다시 만나드려요. 그리고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Thank you.